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원시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인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어떻게 쓴소리를 내뱉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담임 목사가 있죠. 자신이 개척해서 교회를 일군 담임 목사와 기존 교회의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개척해서 교회를 일군 담임 목사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을 내보내거나 교인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겠죠. 그러나 청빙을 받는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꾸로 교인들이 목사를 떠나게 합니다. 교인들이 청빙했으니까 목회자를 떠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견교회의 상은 이미 20, 30년 전에 누군가의 개척으로 세워지고 개척한 목회자는 이미 은퇴한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교회 중직자들이 교단에 청빙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목회자들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담임 목사로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빙을 받은 담임 목사는 자신을 불러준 교회 중직자와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덕담과 위로와 격려 위주의 설교만을 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끄집어낼 수도 없는 분위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화 있을지 인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13장 29절 3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만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자, 이 구절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등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이들이 죄다. 독사, 즉 귀신의 새끼들이며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혹독한 책망입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을 독점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성경을 암송했으며 안식일 중수, 철저한 십일조, 하루 세 번의 기도는 물론 600여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나 그들은 귀신의 꼭두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끔찍한 재앙과 저주의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 내 교회는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천국의 자격을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내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으며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덧입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을 거의 볼수 없을 거라는 불길한 예언조차 하셨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 목회자들은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덕담을 늘어놓았는데 왜 지옥 얘기를 꺼내어 교인들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겠어요? 또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 믿음 있다고 안심시켰는데 굳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증거가 나타나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서 교인들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느냐고 가르쳤는데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과 싸우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시 꺼내들겠어요? 또 악한 성품을 버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면 교인들이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며 듣기 싫어할 것이 뻔한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해서 대기업 회장이 부럽지 않은 담임 목사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쓴소리를 가르쳐서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떻게 움켜쥔 담임 목사의 자리인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이죠.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유튜브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주제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며 감동적인 설교라고 퍼나르고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첫 마디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사도들도 유대인들의 죄를 까발리며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는 이런 목회자를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다 입만 열면 위로와 격려, 덕담과 축복으로 도배를 하고 있죠.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자신에게 싫어하는 소리라는 목회자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목회자를 교단에 세우고 쓴소리를 내뱉는 목회자를 내쫓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건 목자와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경멸한 죄악과 사건 목자를 분별하지 못한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